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 모셔서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이게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이 중동 전쟁이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시작되는 상황인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거의 이게 지금 이라크에서 시리아 막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지금 들으면 나아지고 있는 걸까라고 했었는데 저도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게 나아지는 걸까? 그러니까요. 어떤 결론이 나야 그거를 상황이 뭐 개선되었다 또는 상황이 뭐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맞아요. 좀 굉장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 IS라는 그 극단 무장 세력 네. 분명히 굉장히 문제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일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알카에다가 파문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카에다가 네.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더 극단적이라는 거죠. 네, 원래는 이 IS도 전신은 알카에다예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전신 자체가 이라크 알카에다. 그러니까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였던 거거든요. 네. 그 이라크 알카에다가 시리아에 있는 알카에다 지부를 통합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신은 분명히 알카에다인데 그런데 알카에다가 얘네 너무 심해 이러고서 너무 폭력적이야. 네. 그래서 알카에다가 얘네를 파문시켜버렸거든요. 그 정도 세력인 자들이다 보니 네.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에 동의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병력을 투입하는 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전쟁은 지향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이제 민간인 희생자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무고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 이제 무력으로 해결하는 거는 분명히 그 절대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국제사회가 대화를 통해 풀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지금은 어려운 분위기예요. 당장 뭐 참수 사건이 네.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워낙 지금 IS의 네. 그 잔혹성에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대화를 하자든가 아니면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든가 이런 말 꺼냈다가는 아니 실제로 동조하는 걸로 비춰지는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공자님 말씀 안에 이런 식으로 치부되고 비판받은 게 유엔 총회에서도 있었죠. 네, 유엔 총회에서 브라질 대통령이 이 문제 이렇게 전쟁이나 무력으로 풀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브라질 야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인질을 참수하는 테러리스트랑 지금 뭐 대화를 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온 거죠. 한가한 소리 하네 이 취급을 받은 네,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현재는 그 이런 세력은 일단 이렇게 절멸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약간 공격 네. 물리적 폭력의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미국이 그러고 네,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미적지근한 태도로 보였었는데 이 지금 계속 서방 인질이 계속 참수를 당하고 또 지금 예고했죠. 네. 그래서 계속 참수당하고 참수당한 영상 공개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계속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예고를 하잖아요. 다음엔 누구다 다음엔 누구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좀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프랑스만 하더라도 원래 프랑스가 이제 국제사회에선 서방 쪽에서는 처음으로 19일에 이라크 내에 있는 IS에 대한 미군의 공습에 동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시리아 내에 있는 IS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태도로 보였었어요. 공습 참여하는 것에. 네. 그런데 24일 날 프랑스 인질 참수되고 나서 예. 예.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도 강경 태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영국도 의회에 일단은 이라크 내의 IS에 대한 공습에 동참하는 것을 승인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는 영국은 시리아는 뭐 얘기는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비슷한 수순으로 예.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라크 내 IS 공습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깔고 가고 네. 그다음에 시리아 내 IS도 예. 한번 좀 전향적으로 그렇죠. 검토해보겠다 이런 수순. 네. 이게 지금 IS 공격에 있어서 시리아 내에 있는 IS 또는 이라크 내에 있는 IS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은 그 시리아 정부, 이라크 정부의 입장 때문인데 네. 이라크 정부는
그 무력 개입을 국제사회의 무력 개입을 요청을 했고요. 우리 안에 있는 IS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네. 요구를 했고 시리아 정부는 아직 그 요청을 국제사회에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리아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리아에 관해서만큼은 지금 한발 물러서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국제법 위반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요. 네, 이렇게 계속 IS의 잔혹성이 공개가 되면 네.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도 들어요. 실제로 이 IS 잔혹성, 그 인질 참수만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 이라크 내에서 그 여성들에 대한 그 너무나 잔혹한 인권 유린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라크에서 인권 변호사, 여성 인권 변호사가 있었는데 네. 이 여성 인권 변호사가 지난 22일 공개 처형을 당했거든요. 인권 변호사를 공개 처형했어요. 네. 그 공개 처형한 이유가요. 페이스북에 이 사람이 그 이라크의 제2의 도시인 모술의 종교 시설들을 IS가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배교 행위다. 즉 이슬람을 배신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그 이슬람 법정, 샤리아 법정이라고 하는 네. 그 이슬람 법에 따르는 샤리아 법정에서 공개 처형을 지시했고 그래서 참. 공개 처형을 시켰죠. 광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무장 조직도 아니고 무슨 악의 세력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그런데 지금 국가잖아요. 국가를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 6월 29일에 국가를 선포했죠. 그리고 그걸 백업할 만한 자원이 상당하잖아요. 또. 일단 뭐 정유시설 네, 이런 석유.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슬람 세계에서 네. 이 IS가 표방하는 게 좀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호소력 있죠? 그러니까 이 IS,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이슬람 국가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들으면 좋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다른 경계를 다 초월해서 모든 무슬림들이요. 단결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자. 그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상향의 국가, 칼리프 국가거든요. 근데 그 IS가 지금 칼리프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렇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민족, 인종, 뭐 국적 다 상관없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면 다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상향적인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먹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최근에 또 유엔 총회에서 이란 대통령이 이게 다 서방의 전략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금 순위파, 시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종파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서방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등등을 이제 지배를 하면서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눈 거거든요. 파를 이용했죠. 그렇죠. 네.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네. 종파 뭐 특정 종파를 그렇죠. 뭐 지배층으로 세우고 네.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을 단결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전쟁이 네. 과연 지금 이 문제를 나아지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서방 세계 스스로도 이제 어떤 정책적인 중동에 대한 정책적인 네. 접근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슬람 내부에서도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괴물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목소리는 없나요? 지금 이슬람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슬람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100여 명이 예. 탄원서를 내기도 했거든요. 공동으로. 공동 성명을 내서 그 자성을 목소리를 요구를 했죠. 그러지 좀 말자. 폭력은 그렇죠. 아니지 않냐며.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단 이게 알카에다랑 IS랑 또 차이점 중에 하나로 어떤 그 종교였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떡해요? 알카에다는 예. 어떤 자신의 그 이슬람 이상에 따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폭력도 불사한다. 폭력이 일종의 게, 수단이다. 네. 기본 원칙이라면 네. IS는 폭력 자체,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 적을 괴롭히고 말살하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해요. 그런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 내에서도 네. 이런 극단주의 세력이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를 넘어서 자기네 나라 안에까지도 들어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 그렇죠. IS 공습에 대해서 좀 돌아서고 있죠. 돌아선다는 의미가 이제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물론 적극적으로 지금 공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당장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다섯 개의 그 이슬람 국가들이 네. 지지 의사를 밝혔고 아. 그 조만간 공습에 동참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 이게 거의 이제 중동 전쟁 수준으로 좀 장기간으로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괴물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중동 스스로 그리고 서방의 네. 중동 정책까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장기적이고 또 그 근본적인 분석과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대로는 그냥 뭐 무려 이쪽에서 폭력적으로 잔혹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결국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는 맞아요. 반복될 뿐이거든요.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